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지난 수요일날 원망하면 망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는데요. 원망하면 망한다. 오늘은 오늘 금요일은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요. 신약 311페이지 전후입니다. 311페이지 전후.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이란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구절들을 계속 나열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명확하게 하나님의 구원론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구절들을 최대한 많이 끄집어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우리 2장 8절 우리 길선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 따지는 줄 알았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빚받으러 오신 분인 줄 알고 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죠 은혜 그 은혜가 십자가 은혜죠 예수님이 바뀌신 피 흘려 죽으신 목숨을 내놓으신 십자가 은혜를 말하죠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건지신 그 은혜를 말하죠. 그 은혜를, 그 십자가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통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출처는 십자가 은혜. 십자가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리고 어떤 통로를 통해 들어오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아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아도 안 된다.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을 잡지 못해서 20세 이상 장정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예, 영적 리더를 빼놓고요. 영적 리더와 여호수아 갈렙을 빼놓고 다 지리멸렬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쫓지 않아서 20세 이상 다 망했어요. 영적 지도자들과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다 망했어요. 자, 현대 교회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그 십자가 은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대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 구원의 시작은 그럼 결국 뭐죠? 은혜. 은혜가 뭐예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들이 용서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구원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돼요. 은혜로 그냥 공짜예요. 공짜, 공짜. 그냥 믿음만 가지면 들어와요. 믿음만 가지면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 하나님의 이 은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시작이 됐다 먼저 봤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12절입니다. 자 우리 2장 12절입니다. 우리 한우경님요. 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래요. 이 구원을 헬라어 사본에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래요. 근데 이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 뭐냐면 구원을 성취하다 또는 완수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성취해라. 아니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뭘 취해요? 뭔가 완수하다는 것은 마무리 짓는 걸 말해요. 마무리 짓는 걸 말해요. 구원을 마무리 지어라. 그런 뜻입니다. 희한하다. 구원받았는데 뭘 마무리 지어? 뭘 완수해? 완수했는데? 자, 뭐가 부족한가? 그럼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는 것.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켜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룬다는 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영생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그 보배로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흘러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것들이 들어온 우리 통로 있잖아요. 통로 이 믿음의 고삐를 꽉 잡으란 얘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란 얘기예요. 구원을 완수하다 또는 성취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우리 안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을 흘려보내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 또는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잃어버리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성취가 구원의 완성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고 구원의 성취는 뭐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킴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구원은 완성이 되는 거다. 뭐 또 다른 구원이 아니에요.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봅니다. 예, 첫 번째는 에베소서 우리 2장 8절을 봤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2절.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우리 30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2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원수는 사탄이에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뿌렸대요. 자 그럼 곡식은 뭐고 가라지는 뭐냐?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자 곡식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가라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니까 이 곡식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대요. 그러니까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사단이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를 뽑을까 했더니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내 백성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가라지를 뽑다가 내 백성까지도 생명이 위태로울까 봐 내게 두라는 거예요. 자, 곡식이 뽑힌다는 건 뭐예요? 곡식이 뽑힌다는 건 내 땅에서 뽑히는 거니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곡식은 하나님의 자녀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라지를 뽑다가 내 백성, 내 자녀까지 생명이 잃을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고로 생명의 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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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절 24절 우리 재웅씨요. 재웅씨 좁은 혹이 여쭤오되 혹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저분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혹이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저분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뭐라고요? 주여 주님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나를 따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어디를요? 이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좁은 문은 무슨 문이에요? 생명문이에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문이에요. 생명문이에요. 생명문. 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참된 길을 가고자 해도 못 가는 자가 많다. 왜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 많다 보니까 가라지를 덧뿌리는 것처럼 사단도 있잖아요. 사단도 귀신 들리게 해서 수많은 성도와 수많은 장로와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부목사, 수많은 전도사, 수많은 목사들을 병들게 해가지고요.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참된 문, 좁은 문으로 못 가게 계속 흔들어요. 계속 흔들어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땅은 영적 전쟁터예요. 좁은 문으로 가는 자와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 자 간의 그 사이에 사단이 이간질하고 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예, 이 땅은 전쟁터다. 근데 들어가고자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걸 쉽게 풀면은 천국을 가고 싶어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단도 많고 정상적인 교회 안에 가짜 목회자도 많기 때문에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우리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5절이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5절 우리 지수요. 지수.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 거듭난 형제들아, 구원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뭐라고요? 성도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영적 자유입니다. 영적 자유.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요? 성도들에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 이거죠. 살면요? 망한다니까.
오직 사랑 아가페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종노릇, 그러니까 있잖아요. 참된 목사를 찾고 싶잖아요. 그러면 종노릇하는 목사를 찾으면 돼. 종노릇. 종노릇하는 목사요. 그러니까 의리 번쩍하게 입으면 종노릇 못하잖아요. 그죠? 명품으로 도배를 해. 그분 종노릇하는 목사 아닙니다. 명품으로 부산에 어떤 회, 그 얼마더라? 신발이 100만 원이 넘는 신발 구두를 신었는데 꼬리표가 달린 거예요. 일부러 안 된 건지 백화점 가면 적어도 1,200 하는 구두예요. 그 구두에 꼬리표를 안 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 저거 1,200인데? 그런 티가 날 정도로 이 꼬리뼈를 안 뗀 거예요. 의도적일까? 의도적이지 않을까? 예, 저는 의도적인 것에 한 표를 던집니다. 워낙 명품으로 도배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아무튼 우리가 명품으로 도배하는 사람들은 종노릇하기 힘들다. 이제 세간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성이 곽씨입니다. 곽 목사님.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은 또 명품 차만 타고 다니세요. 자, 누구라고 밝히고 싶진 않아. 자, 그럼 종로로 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못한다. 절대 못한다. 자, 교회를 있잖아요. 교회를 의리번쩍하게 지어요. 종로로 탈까 못할까요? 그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른 아닙니다. 종로를 타기 힘든데. 왜냐? 누가 새로 교회를 오면은 교회 자랑하느라고 갔고, 아, 이렇게 저렇게 화장실도 이렇게 의리번쩍하냐. 교회 자랑하다 바쁘다. 그 서울의 강남 쪽이죠, 강남 쪽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교회 건물 있잖아요, 그쵸? 뭐뭐의 교회, 그죠? 그거 주님이 거기 계시고 시켰어요. 자, 종로로 타겠어요? 그렇게 의리번쩍해서? 교회 자랑하기 바쁘겠지. 자, 교회라는 시설은, 교회 건물은 영원 섬기기에 최적화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가난한 자가 와서 마음이 편안해야 돼. 근데, 가난한 자가, 응? 한 달에 저 10만원 여기 있잖아요? 요쪽에 지금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아파트 짓기 전에, 아파트 지으려고 저 집 허물기 전에 제가 어떤 집을 갔는데, 누가 방을 얻으려고 해서 갔는데 15만원짜리인데요. 와, 처참해. 자, 그러면은 15만원이나 10만원 사는, 그 월세 10만원, 15만원 사는 분이 강남의 그 뭐뭐의 교회를 들어가면은 그 적응이 되겠어요? 적응이 되겠냐고.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이 적응이 되겠냐고. 저는 그렇게 의리번쩍하게 교회 건물을 짓는 그 사상이 궁금해요. 사상이. 저에게 뭐, 제가 뭐, 교회가 크지 않아서 그런 말 할 수 있다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절대 못해.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온 율법을, 지금 13장 14절을 보면요. 아가페 얘기를 합니다. 아가페 얘기를. 네, 잠깐, 다섯 번째 말씀에 아가페 얘기를 하는데, 서로 오직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은 어떤 수준인 거예요?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려면 상대방을 높여야 돼.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죠? 온 율법은 내 이웃 아가페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웃을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사랑하래요. 그가 욕을 하든 비방하든 쌍욕을 하든 조소하든 이간질하든 왕따시키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물어뜯고 삼키면 누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쓴 편지니까 갈라디아 교회 거듭난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서로 물고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성도끼리 서로 물어뜯고 삼키면 피차 서로가 멸망할까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 하나님의 구분이 정확히 들어있죠. 자, 곡식조차도 뽑힐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수 있다. 자, 구원은 은혜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받은 영생,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다 뺏깁니다. 다. 심지어 서로 아가페하지 않고 서로 원수 삼고 물어뜯으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자, 오늘 여섯 번째 말씀 봅니다. 여섯 번째 말씀. 네, 여섯 번째 말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거 아니냐. 예. 참,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워요.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비록 우리가 한때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지만 우리는 자꾸 성화의 길을 가야 돼요. 성화의 길을 가야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우리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드러난 구절들을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을 봤고요. 두 번째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2절,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 30절까지, 네 번째는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까지, 다섯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봤습니다. 여섯 번째,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 354페이지 전후입니다. 354페이지 전후. 자, 우리 세영씨요, 세영씨. 예, 세영씨. 우리 2장 1절에서 우리 3절이요. 그러므로 모든 불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시니 설을 너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잘 읽었습니다. 예, 거기까지. 진짜 잘 읽었습니다. 우리 진철이요. 선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 안무와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구원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등한 바입니다. 네, 누군가가 교회에 왔을 때 정말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자꾸 마음을 쓰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입으로도 기도하고 그 영혼을 걱정하는 사람, 거룩한 걱정이죠, 그렇죠? 거룩한 근심이야. 우리 세영씨도 우리 식구들이 우리 세영씨가 주님 안에 바짝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도 읽고 중보기도도 하고 사랑으로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조심하래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들은 것을, 들은 말씀이겠죠? 들은 말씀을 조심하래요.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왜요? 하나님 말씀을 헛듣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말씀 앞에서 떨고 조심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막 살게 되면 떠내려가죠? 떠내려간다는 건 왜, 여러분들? 떠내려간다는 건, 여러분 보세요. 예수 항에 도착했는데, 믿음의 항에 도착했는데,
배가 정박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 주소인 예수왕에 우리가 끝내 가야 되지만 지금도 우리는 예수왕에 다달라야 돼요. 근데 배를 정박해 놨는데 이게 밧줄이 풀려가지고 떠내려 그냥 어? 그럼 뭐예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실하는 거죠, 그쵸? 믿음의 밧줄을 놔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뭐.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부흥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무슨 구원이에요? 십자가 구원이지, 십자가 구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구원을 말하죠. 우리가 십자가 그 은혜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뭘요? 하나님의 보응이요, 보응.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피하리요? 자, 율법을 대적하고 율법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큰 구원, 십자가 은혜로 받은 그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리요? 구약 백성들도 심판을 당했는데 어찌 아들의 생명까지 줘서 우리를 살린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어찌 심판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심판도 있었고 신약에는 사실 더 큰 심판이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니까. 큰 구원이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론은 은혜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망할 수 있다.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5절이요. 우리 현역은님, 현역은님. 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미래입니다. 미래형. 구원을 앞으로 얻을 걸 말이에요. 앞으로 구원을 얻을 거다.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이미 성취했는데 뭘 또 받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성취가 있다. 자, 구원의 시작도 있잖아요. 그 시작은 은혜이죠. 시작은 은혜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뿌리가 되는 구원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은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내 안에 들어온 구원을 지켜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쵸? 믿음. 그 은혜가 들어온 통로죠?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법이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아가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아가페 사랑하는 삶이 되려면 거룩이라는 향기가 함께 있어야 돼요. 거룩이라는 향기가. 자, 거룩이 없는 아가페 사랑은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자,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사람으로,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과 거룩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죠? 구원을 성취할 것이다. 네, 구원의 성취 또는 완수, 완성을 말합니다.
자, 믿음과 아가페 사랑과 거룩한 삶이 어떤 면에서는 이 15절에 나온 이 믿음, 사랑, 이 거룩이 사실 성도의 그 삶의 그 향기의 그 굵직한 거예요, 굵직한 거. 큰 기둥들이에요, 기둥들. 왜요? 구원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믿음이라는 통로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려면 아가페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이 거룩이 함, 아가페 사랑은 거룩과 함께 맞물려 이 바퀴가 돌아가야 참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성도의 삶에 큰 기둥 몇 가지가 있는데 믿음과 아가페와 거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구원을 얻을 거예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빌립보서 2장 12절과 같은 맥락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도 구원을 성취한다. 이 일곱 번째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도 구원을 이룬다 또는 성취한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여덟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5장 우리 8절입니다. 5장 8절. 5장 8절입니다. 5장 8절. 자, 5장 8절, 이 신약 340페이지 전입니다. 우리 벤댑사님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을 북한 줄로 아십니다. 네.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유불문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엄마랑 연락을 끊어요. 아빠랑 연락을 끊어요. 보고 싶지도 않아. 할머니랑 연락을 끊어요. 할머니가 천주교를 다니는데 나한테 욕을 했어. 재수 없어. 오늘부터 인연 끝. 그래서 전화번호 그래서 지워버려. 자,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믿음을 배반한 자. 믿음을 배반할 수 있어요, 성도가? 이거 칼빈주의 교리로 따지면 이거 저 가짜인데 이거. 성도는 믿음을 배반할 수 없는데. 성도가 믿음을 배반해요?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의 반열에 들게 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견인론, 하나님이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한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론인데 어떻게 배반하지? 사도 바울이 이단도 아니고, 그죠? 자,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돌아본다는 건 결국 아가페 사랑이지, 그쵸? 아가페 사랑, 용서하고 있죠? 긍휼로 대하는 거죠?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까 어디로 가요? 아, 당연히 지옥으로 가지. 그러니까 가족을 돌보지 않게 하는 역사가 누구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고 귀신의 역사예요. 사단은요, 가정을 깨기 원하고 가족들 간에 원수 되기 원해요. 왜요? 그 나라 못 가니까. 아주 교묘하게요. 이게 상처를 가지고 이간질을 하고 그리고 서로 원수 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든 아빠든 뭐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뭐 아들이든 부모든 형제든 언니든 오빠든 뭐 남동생이든 여동생이든 간에 아주 그 더러운 욕을 뱉음으로 인해서 또는 심지어는 폭행을 통해서 엄청난 상처를 받게 해서 서로 이간질하고 원수 삼게 합니다.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놓고 이제, 뭐랄까요. 구실을 주는 거예요, 구실을. 저렇게 독하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그 거리를 뒀다라는 구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절대 하나님 말씀 편에 서면, 가족과 연락을 끊을 만한 구실은
우리가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고로 있잖아요. 성도랄지라도 가족을 돌보지 않는 목회자, 사모, 부목사님들,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권찰님, 어떤 성도든 간에 어떤 육체의 정욕 때문에 가정을 깼든, 뭐 부모를 버렸든, 자식을 버렸든, 형제와 연락을 끊었든 이유불문하고 큰 구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은혜는 그 십자가 구원은 너무 큰 구원이라서 누군가를 원수 삼을 만한 원수 삼을 수가 없어요. 그 구원에 있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면 절대로 누구도 원수 삼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그 누구든 간에 믿음을 버린 자요, 그 나라 절대 못 간다. 그러면 이제 결국 있잖아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구원론을 보면 말씀을 벗어난 자는 못 가는 거겠죠. 말씀을 벗어난 자. 자, 디모데전서 우리 2장 15절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면 가족을 돌보지 않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세상은 그만큼 척박하고 아주 세상은 야비하기 때문에, 그리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가 지금 하늘을 치솟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원수 삼는 건 정말 쉬워지고 있습니다. 세상 끝으로 갈수록 무정해요. 무정.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사단이 얼마나 치졸하게 되냐, 우리 사이에서 원수 삼게 하는지 말도 못해요. 말도.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아홉 번째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네, 12장 14절 말씀이 남자 화장실에 붙어 있어요. 제가 천안에 와서 이 교회를 얻고 나서 처음에 붙인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뭐라고요? 성도는 죄랑 뒹굴기 쉽다.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예, 신앙은 경주다.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다름질, 다름질. 믿음의 주요 또는 창시자요, 또 온전케 하시는 완성자이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성도들아,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예, 성도가 낙심할 수 있다. 그렇죠? 낙심할 수 있다. 예. 실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실족할 수 있어요. 낙심하게 되면요, 다운되고 무너지고 결국 실족합니다. 실족해요. 낙심하는 거 절대 좋지 않아요.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성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도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두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참된 성도는 매를 맞게 돼 있어요. 매를 맞게 돼 있어. 혼나게 돼 있어. 꾸중을 받게 돼 있어요. 꾸중. 이 말씀을 읽다가 막 괴로워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부모된 자들은 이렇게 막 자녀가 막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된 이 성도를 가장 고독스럽게 하는 건 뭐냐면 자녀를 병 가운데 넣는 거예요. 병. 질병으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런 부모 죽습니다, 진짜. 죽겠어. 자식이 아프면은 내가 아픈 게 낫고, 자식이 수술하면 내가 수술한 게 낫고, 자식이 죽으면 내가 죽는 게 나아.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성도를 대우하시나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들처럼 대한대 우리를. 아들처럼. 이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뭐라고요? 징계는 다 받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누구든 받는다. 누구든 받는다.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도 공경할 거라.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혼도 내고 매도 때리시죠. 오직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론 가운데 거룩을 빼면 안 된다. 거룩을. 거룩에 참여케 하신다. 거룩에. 자, 보세요, 여러분들. 거룩에 참여케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거룩으로 몰지만 그 거룩한 길로 가는 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야. 거룩의 방향으로 우리를 몰지만 그 길로 스스로 가야 돼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향만 정하고 투시는 하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걸어가야 돼. 제일 끌려가는 게 아니다. 아, 그럴 것 같으면 뭐 선악과를 못 먹게 하면 되지 뭐. 그쵸? 선악과 먹으려고 할 때, 응? 하와야! 아담아! 하면 되지 뭐. 근데 먹고 안 먹고를 저지하지 않잖아, 그죠? 자, 10절을 보면요. 10절을 보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한다, 동참케 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능동적인 행동을 취하라. 이거. 능동적으로 거룩에 뛰어들라. 이거예요. 고로 있잖아요. 우리의 이 신앙길의 거룩은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러면 있잖아요. 지금 거룩과 징계가, 지금 징계를 계속 얘기하다가 10절에 거룩을 얘기해요. 그럼 왜 징계하는 거예요? 거룩하라고요. 거룩하라고. 그 길 가지 말라고. 그 길은 사막길이니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거룩은 상급 문제예요. 여기 나왔는데 왜 징계예요? 거룩하라고요. 거룩하라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연단을 받은 거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라는 것은, 저는 다리가 뭐예요? 저는 다리냐? 저는 다리가 뭐예요? 어? 온전한 삶이 아닌 거예요. 온전한 삶이. 어? 삐걱거리는 사람, 삐걱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어? 한때는 거룩. 한때는 거룩하고, 음나. 거룩, 음나. 이해되시죠? 저는 다리는? 거룩한 삶에 어긋난 삶이다. 자,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려. 그러니까 삶이 온전하래. 그래. 삶이 온전하래. 자, 14절은 이제 정답입니다. 결론이에요. 모든 성도랄지, 성도라면 모든 사람으로 안 믿는 시어머니든, 안 믿는 시아버지든, 내 친구든, 안 믿는 내 사업 동업자든, 안 믿는 앞집 아줌마, 뒷집 아줌마, 옆집 아줌마, 우리 교회에 갓 교회 나온 초신자든, 그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성도라면요. 자, 성도는요, 거룩을 따라가래요. 자, 상급 문제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명령이에요. 거룩한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자, 거룩을 쫓으래. 그럼 거룩을 안 쫓으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는 불신종이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이것이 없이는 화평함과 모든 사람과 원수 맺지 말란 얘기예요. 화평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과 원수를 맺지 말란 얘기예요. 나를 이간질했던, 나에게 쌍욕을 했던, 나를 법정에 세웠던, 나에게 벽돌을 던졌던, 나에게 어떻게 했든 간에 그와 화평하라 이거예요. 화평해라. 화평함과 한마디로 원수 맺지 않는 것과 거룩을,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재림 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요, 지금 이 14절에 이 말씀을 듣는 자는 누구예요? 성도예요. 성도. 성도랄지라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어떤 성도라도 주님 재림 때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요, 자 봐요. 성도가 주님 앞에 화평과 거룩을 쫓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건 구원은 시작했지만, 그렇죠? 구원은 시작했지만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칼빈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론이 명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뇌리 가운데 정확하게 새겨지기 원합니다.